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경기도 광명입니다. 네, 광명에 오랜만에 네, 호텔 매매 물건이 나와서 네, 이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꿀팁 하나 드리면서 본 물건을 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주신 분은 예, 전화가 오셔서 모텔 황제에게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40대 이제 중반의 이제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개인 사업을 오래 하셨답니다. 예, 타 사업도 오래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호텔 매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모텔 황제의 이제 유튜브를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요. 이분께서는 현재 포지션이 어느 정도에 와 있냐면 임자 활동을 가시고 물건을 보시고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 전 단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현재 현금을 얼마 정도 출연을 해서 호텔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요구하는 수익률에 맞는 과연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 바로 호텔 사업이냐, 그리고 또한 세금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세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또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세금 중에서도 이제 부가가치세, 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모텔 황제님, 호텔을 운영하시게 되면 1년 동안 과연 부가가치세를 얼마 정도 납부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부가가치세라는 건 뭡니까? 부가가치세. 예.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를 부과하시는 거죠. 10%. 과세 표준의 이제 10%를 이제 부과를 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이게 국세죠. 부가가치세는 1기, 2기가 나눠져 있죠. 1기, 2기. 네, 1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기 납세 기간이 성립이 되고요. 제2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1기, 2기에 대한 납세 기간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네, 10%를 곱하면 여기에 바로 납부해야 할 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과세 표준은 뭡니까, 여러분? 예, 카드 매출 100% 잡히시죠? 과세 표준에 네, 소셜 매출, 각종 온라인을 통해서 창출되는 매출 100% 과표로 다 잡힙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현금 매출의 10% 정도, 이 정도 우리가 신고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매출 자료, 매출 자료가 바로 소셜 매출, 카드 매출, 그 다음에 현금 매출 10%에서 매입, 여러분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각종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죠. 뭐 세탁을 외주에 맡기셨으면 세탁비 비용, 뭐 한 달에 300이면 부가가치세까지 330에 대한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뭐 이제 각종 비품이랄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뭐 수리수선을 해서 계산서를 첨부를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죠. 네. 이제 과세 표준 네, 10%가 바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1년, 네, 합쳐서요, 1년에 과세 표준이 6억이다. 6억을 신고를 했다. 과표가.
그렇다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통상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2천만 원. 예. 1년에 2천만 원. 예. 그러면 나누기 10이 하면은 매달 부가가치세 부담금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과표 6억에 2천만 원이 모텔 황주의 단순한 계산이 아니고요. 현재 모텔을 매도하고자 하시는 우리 소유자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 모텔 황제가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럼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걸 유출하면 안 되고요. 저만 보는 거죠. 아, 진짜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일반적으로, 과표가 6억이면은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2천만 원이 나온다. 이게 통계로 딱 나와 있습니다. 예,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또 부동산 하면은요, 부동산 하면은 우리 동산하고 다른 자산 가치 중에 동산하고 다른 게 바로 이제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개별성이거든요. 개별성. 예, 똑같은 부동산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101동 501호와 1501호와 102동 1501호는 똑같은 15층에 있어도 1동과 2동에 대한 조망권 때문에 각자의 개별성이 다른 거기에서 산출되는 이제 매매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죠. 네, 그만큼 부동산은 이 개별성에 대한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호텔이나 모텔은 어떻습니까? 개별성이 어떻습니까? 개별성이 호텔이나 모텔은 더 강합니다. 더 강해요. 그래서 특수한 물건이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개별성 때문에 과세표준이 예, 매 똑같은 매출이 똑같은 매출이 10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매출이 10억입니다. A라는 사업자와 B라는 사업자가 과표가 6억이 잡힐 수도 있고요. 네, 또는 5억 5천만 원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매출인데도 불구하고요. 바로 이 차이가 뭘까요? 이 5천만 원에 대한 차이는요. 바로 현금 매출이죠. 현금 매출. 그래서 모텔 황제가 현금 매출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요. 현금 매출이 높게 나오면 과표가 과표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잡히기 때문에 과표가 작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예, 조금만 납부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세후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세후 수익률이 높게 형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똑같은 매출이라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바로 세후 수익률의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카드를 주면은 카드로 계산하고 소셜을 통해서 예약이 들어온 손님은 또 다음에 소셜로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손님에게 주도권을 주지 마시고 손님에게 주지도 마시고 사업자 여러분들 B처럼 사업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셔야만이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출 과세표준 6억이면 일반적으로 2천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산술 공식을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정확한 공식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앞으로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해 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1기가 도래하지도 않고 2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산출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부가가치세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내가 운영하게 되면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고 과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2천만 원이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세후 수익률을 영업하기 전에 창업하기 전에 세후 수익률까지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소하면서 창업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식을 가지고요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모텔 황제가 준 공식이 6억이면 과세 표준이 6억이면은 부가가치세가 2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부가세 표준이 10억인 호텔을 여러분이 매수할 예정이면은 과연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되느냐. 1년 동안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럼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으니까 예, 6억 곱하기 x 는 예, 10억 곱하기 2천만 원. 예. 그럼 x는 부가가치세는 1년분 부가가치세는 예, 6억 분의 예, 10억 예, 곱하기 10억 곱하기 2천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값이 산출이 되겠죠?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상급 수준의 팁입니다. 별 다섯 개 드렸어요. 여기에서 산출된 금액이 우리가 A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A1에 대한 네, 부가가치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모텔을 Y 호텔을 이제 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하려고 해요. 네, 매도인이죠? 네, 호텔을 팔려는 사람과 네, 매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매수인이라고 가정하시고요. 중간에 이제 중개인이 있죠? 네, 모텔 황제가 있습니다.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예. 이거를 이제 모텔 한계를 통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매도인에게 청구하죠? 그럼 매도인이 현재 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18년도 1기, 2기. 그럼 다 나오죠? 그럼 청구를 해서 중개인이 이렇게 매수인에게 줍니다. 좋아요. 예. 그랬을 때, 예. 이 값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원 증명한 값이, 예. 부가가치세, 여기서 나오는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여기다 B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B1. 네. A1은 어떻습니까? 기준이죠? 네, 기준입니다. B1은 Y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면 두 값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A값과 B값이 있습니다. A값과 B값이 있는데 A값이 높아요. 부가가치세가 더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Y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평균보다 낮다는 거죠? 예, 평균치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Y호텔은 현재 평균적인 부가가치세보다 낮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현금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매출은 정확하다고 가정했을 때 현금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네, 현금 비율이. 기준치보다 실제로 해당 호텔이 부가가치세를 낮게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Y호텔은 현금 매출이 높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예, 현금 비율이 높다는 거는 Y호텔의 매도인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현금 비율이 높으니까. 카드 매출, 소셜 매출, 현금 매출 중에 어떤 매출을 올리기가 가장 어렵습니까? 현금 매출을 올리기가 가장 어렵죠? 근데 현금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리고 있어요. Y호텔은. 그러니까 Y호텔의 소유자인 매도인은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한번 볼까요? 예, 기준값입니다. 예. 부가가치세의 기준값, 모텔 황제가 가르쳐준 비준값. 해당 모텔의 부가가치세 실제 납부액이 더 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유리합니까? 적게 내는 게 유리합니까? 적게 내는 게 유리하겠죠? 매출이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평균치보다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내고 있어요. Y호텔은. 그럼 Y호텔은 현금 비율이 어떻다는 겁니까? 현금 비율, 누락시킬 수 있는 현금 비율이 낮다는 거죠. 현금 매출이. 그렇죠? 그러면 매도인은 Y호텔의 소유자는 매도인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손님이 주는 대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카드 주면 카드 받고, 소셜로 예약되면 소셜만 받고,
현금이 운 좋게 손님이 현금을 주면 현금 받고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똑같은 요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유추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후 수익률이 평균치 이상보다 높다 낮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고급 정보입니다. 예, 이 정도 이해하시면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부가가치세, 예, 단순하게 얼마 납부한다고만 보지 마시고 평균치를 보시고 해당 모텔의 개별성을 같이 비교 분석하셔서 이분이 어떻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까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스킬입니다. 꼭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해당 모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입주하고 있고요. 네, 물건 번호 118381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1년 9월 3일날 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네,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159평, 연면적 1300평, 매가 135억에 진행 중이시고요. 뭐 지경 기본입니다. 최대 용자 110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인수가 25억이면 본 호텔을 매수하시고요. 월 매출 꾸준히 1억 4천만 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객실 58개. 객실 58개인데 연면적이 1300평이에요. 네, 그러면 객실 평수가 상당히 넓다. 네, 우리가 안 가봐도 안다. 네, 주차 충분하다. 159평이니까. 엘리베이터 두 대 있고요. 일반 상업 지역 공시지가 한 평당 1,775만 2,065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광명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해당 호텔은 취득 가격 이하, 취득 가격 이하로 네, 매매 중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근 호텔 중에요. 인근 호텔, 숙박 없더라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인근 호텔 중 네, 최고 시설이고요. 네, 또한 네, 최고 매출입니다. 그런데도 네, 취득 가격 이하로 매매하고 있다. 그러면 매가에 동의한 소유자의 특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죠? 네, 그 사정까지는 네, 우리가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지역은 네, 지역은 숙박업소, 숙박업소 네, 분산 지역 지역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 지급액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네, 지급액 최대 융자를 받는다 가정했을 때 네, 110억이죠. 네, 110억 곱하기 이자율은요 약 5.2% 정도 적용이 되시고요. 1년에 5억 7,2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 우리가 12개월로 나눠봤더니 매달 매출 예, 매출 1억 4천만 원 중에 이자를 부담해야 될 금액은 4,766만 원에 대한 이자를 예,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초기 투자 자본 25억을 투자한다. 네, 가정을 했을 때요. 네, 매출 1억 4천 중에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4,10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주고요. 네, 비율로 환산했더니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연 19.7%의 기대 수익률을 받아볼 수 있는 경기도 광명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취득 가격 이하 꼭 기억하시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모텔 황제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